우리 지금 잉어킹이 많이 아파요. 저번에 비가 많이 올때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녀석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지금까지 버텨줬습니다. 좀 안정세를 찾고 있어가지고 오늘 약으로 치료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잉어킹 현재 상태를 보면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난 상태고요. 거기 위에 진액이 나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액 위에 부유물이 붙어 있고 그 부유물 위에 다시 곰팡이나 균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세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좀 특화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피부균 소독제고요. 그리고 여기는 백점 전문제, 그리고 여기는 진균류 전문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제품을 사용해서 좀 골고루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열대어에 관련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대령 어류에게 써주기에는 장기간 넣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대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큰 데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제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처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잉어킹 소독 중인데요. 이게 밖에 너무 오랫동안 뛰어다녀가지고 흙이랑 돌에 많이 긁힌 것 같아요. 상처가 매우 심합니다. 비닐도 많이 없고.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이제 요, 이끼처럼 생긴 거 있죠? 요게 진균류랑 아마 곰팡이균, 요런 종류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후시딘을 발라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시딘 같은 경우에 물고기에 발라줘도 되냐 안 되냐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도 그거를 찾아보니까 후시딘을 발라줘도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 마무리 작업은 후시딘을 할 거고요. 약 1시간에서 한 2시간 가량 수조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완료 다 했고요. 이제 연못으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날 제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옆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 텐데, 하필 또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응급처치 정도? 상처가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더 버텨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연못에 넣도록 하겠습니다.